안녕하세요. 달콤이츄 달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하루에 다섯 테이블만 예약을 받는 조금 특별한 곳으로 결혼기념일 식사를 다녀왔는데요. 정말 특별하고 프라이빗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은 인터넷 예약은 없었고요. 오직 전화로만 예약을 받고 3코스나 4코스 디너를 하시면 됩니다. 전화 예약을 하는 날에 미리 카드로 프리페이드를 해요. 골지라는 셰프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이 레스토랑은요, 달라스의 유명한 언론에도 많이 등장하였고요. 그리고 유명 인사들도 식당을 많이 방문하였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리뷰마다 칭찬이 자자한지 궁금해서 들러보았습니다. 이 식당의 특이한 점은요, 팁을 안 준다는 사실인데요. 이미 선결제되어 있는 금액에 택스와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기본 제공되는 빵에 저 소스가 너무나 맛있었는데요. 저도 올리브오일과 발사믹 소스에 치즈도 한번 추가해봐야겠어요. 제가 에피타이저로 고른 요리는 달팽이 요리인데요. 신랑이 시킨 것은 사슴고기였어요. 둘 다 느끼하지도 않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신랑이 시킨 샐러드는 시저 샐러드였는데 요 멸치, 앤초비를 안 먹는다고 그래서 제가 먹었거든요. 저는 스모크 살몬이었고요. 그리고 요 구운 야채가 앙트레 요리하고 곁들여져서 나오는데요. 요 메인 요리는 농어예요. 그리고 저는 폭찹을 시켰습니다. 위에는 뉴올리언즈 크로피쉬가 섞인 소스고요. 밑에는 메쉬 포테토인데요. 와, 정말 양도 많고 정말 부드러웠어요. 이 고기의 육즙 한번 보세요. 정말 촉촉하면서도 입에서 사르르 녹더라고요. 신랑이 시킨 농어 요리는요, 겉은 바삭하게 굽고 속은 또 촉촉하게 구워서 씹으면 그냥 사라지는 느낌? 사실 처음에는 지중해 요리 식당이라고 해서 살짝은 부담이 됐는데요. 어쩔 때는 지중해 요리의 향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식당은 한번 먹는 순간 모든 음식이 각각의 다양한 재료의 맛이 다 느껴졌어요. 그러면서도 입안을 가득한 그 풍미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커피 원두도 직접 블렌딩 하신다는데요. 고수풀이 들어간 커피였는데 약간 한방차 느낌이었어요. 너무 부드럽고 맛있었고요. 이거는 밀가루가 안 들어간 브라우니 초코 케이크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사랑스러운 남편과 저희가 결혼한 지 이번에 5주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5주년을 잘 버틴 그런 기념으로 뭔가 선물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살까 고민을 하다가 시계로 결정을 하고 평소에 눈여겨봤던 브랜드인 까르띠에 들렀습니다. 제가 평소에 눈여겨보던 디자인이 다이아 세팅이 들어간 디자인이었는데 저는 사실 스몰 사이즈를 갖고 싶었는데 스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라지를 구매했습니다. 내일 모레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기 때문에 뭔가 좀 화려한 느낌도 가질 수 있게 다이아몬드 세팅이 되어 있는 것으로 골랐어요. 그러고 보니 내일 모레 마흔이라서 그런지 스몰보다는 라지가 더 나은 선택이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제가 캐주얼한 옷도 많지만 드레시한 착장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실크 스트랩하고도 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은은하면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이 다이아몬드 세팅이요, 화려함까지 더해줘서 정말 만족하면서 차고 있는 시계입니다. 요즘 제 데일리 시계로 등극했는데요.
스트랩도 여러 개 사서 갈아 끼워가지고 분위기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만나요. 빠이!